하늘에 구름도 많아지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붑니다.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도권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겠지만 제주와 남해안은 내일 아침이 최대의 고비가 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를 가장 근접하게 지나 오후 동안 대한해협을 통과해 나가겠는데요. 비는 전국 대부분으로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100에서 300mm, 제주 산지로는 최고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 남해안 도 많게는 12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반면 수도권은 경기 남부 지역에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는 다소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전국 대체로 낮아집니다. 특히 대전의 최고 기온 22도로 오늘 낮보다 5도가량이 떨어지겠고요. 대구도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서해 5도는 내일 오후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오후부터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이 오르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 남양주의 최고 기온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비의 영향으로 용인의 최고 기온이 23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서해상과 동해상이 7m, 남해상은 8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석 당일과 수요일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나이셨습니다.